아, 오늘도 나란 일에 바쁘신 여러분, 동백식당에 환갑니다. 무슨 아직도 어르신이 뽑나 보지? 어? 아버님 고집 아시잖아요. 다른 거는 다 맡기셔도 절대로 그것만. 너 동백식당 안 할 거야? 우리 언니가 이 식당을 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네. 자, 너희들이 앞으로 이 동백식당을 어떻게 할 거야? 프랜차이즈요? 생각 있으시면 저희 서울 본사로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. 아, 우리가 뭔 죄졌냐? 올라오라고 그러면 못 갈 건 뭐 있어? 아니, 또 뵙네요. 아는 분이죠? 14연대야. 숨어도 죄고 숨겨져도 죄야! 아직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네요. 뭔 죄가 있다고 그 꼴 당하고 오늘날까지 이 치욕을 견디고 용서 못해. 절대로. 어떻게 된 거죠?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 입장 생각해본 적 없니? 난 비법이 없어. 세상에 온갖 속상한 거, 답답한 거 이 육수에다 다 넣고 팔팔 끓이라고.